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어린이보다 더 좋은 것은? 잘 자란 성인 녀석이죠. 설마 더 어린이라고 말하는 당신은 위험한... 드립을 진지하게 받아치지 마. 왜 나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야? 장담하던데 만약 코코로가 좀 더 모성애가 깊었다면 넌 마오다시 코코로를 최애캐 삼을 놈이야. 원래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게 중요한 거야. 몸매는 그 다음이지. 2D 캐릭터는 몸매가 1순위가 아닐까요? 오늘따라 왜 그러지? 자꾸 그런 게 할 거야? 아니 드립을 현실적으로 받아쳐도 뭐라 그래. 현실적인 말을 하는데 드립으로 받아쳐도 뭐라 그래.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그... 아...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전 탐구하고 방금 한 어린이에게서 이미 답이 나왔죠? 오늘 탐구할 캐릭터는 교카 수영복입니다. 수쿄호카는 후열 마법 딜러입니다. 할사키압 원봉 쿄호카 뒤에 위치해 있죠. 리틀 리리컬에서 성능을 담당하는 쿄호카인데 과연 얼마나 강력하게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수쿄호카는 특수 스킬이 있습니다. 이 스킬은 자신의 마법 공격력을 대상승시키고 공격할 때마다 적에게 버터플라이 씰이라는 스택을 부여하죠. 이 스택은 최대 30회까지 누적됩니다. 자신 대상이 아니고 적 대상이긴 한데 스택형이라니 약간 불안한데요. 1스킬은 무작위의 적 캐릭터에게 마법소 데미지와 마법방어력 소감소를 총 2회 줍니다. 2스킬은 무작위의 적 캐릭터에게 마법소 데미지를 3회 주죠. 이 스킬들은 적에게 걸린 버터플라이 씰의 수에 따라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무작위의 적에게 데미지를 준다. 어떤 캐릭터가 생각나네요? EX 스킬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마법 공격력을 중상승시킵니다. 5성으로 올리면 대로 바뀌죠. 그럼 6번은 어떨까요? 수쿄카 유버는 무작위의 적에게 마법 중 데미지를 3회 줍니다. 이 스킬 역시 적에게 걸린 버터플라이 씰의 수에 따라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스택 수에 따른 데미지 증가만 떼고 본다면 스킬들이 되게 간단하네요. 무작위의 적에게 공격한다는 컨셉이 있지만 한 명만 등장한다면 딜이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수쿄카는 클랜전에서 사용합니다. 일단 전 여기서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뭐죠? 아 드디어 얘네들이 스택형 캐릭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감을 잡았구나. 그래요, 스택은 나에게 쌓는 게 아니라 적에게 쌓여줘야 하는 겁니다. 헨옵으로 드디어 정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퍼프 삭제의 자유로이니 얼마나 좋아. 게다가 여러 번 공격하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죠. 클렌저 모스들은 이제 한 번에 주는 데미지 상한선이 존재하잖아요. 아 데미지 85만 넘어가면 상생약 억제하는 그거 야루의 유산이죠. 그래서 괜찮은 버퍼, 예를 들어 유네카가 있으면 꽤 큰 데미지를 주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수마오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마법 딜러라면 수카루랑도 비교를 해야 하는데 마방깍치치는 당연히 수카루가 이기고 수마오는 전용 장비를 받으면서 TP를 두 번 충전해 유번 한사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솔직히 수쿄카가 이긴 좀? TP 충전 두 번 하는 수마오가 사긴 걸로. 게다가 괜찮은 버퍼 예시로 유네카를 들었잖아요. 유네카는 마법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에게 버프를 주고 TP를 채워주는데 수쿄호카는 초동 스킬 말고는 마법 공격력을 높이는 수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쿄호카가 가장 마법 공격력이 높게 평승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결국 조건을 꽤 탄다는 이야기잖아요. 별론데? 그런데 안 좋다 하기에는 클랜전에서 등판을 또 해요. 9월 클랜전, 이제 우리는 10월 클랜전이죠. 그때 3, 4네임들을 패는데 채용됩니다. 여기서 채용각을 본다고? 그리고 그 다음 클랜저에서도 1네임드 때리는데 채용되고 순수하게 방어력 자체가 낮은 보스들을 패는데 종종 채용이 되긴 하는데요. 이마저도 푸케르가 전용 장비를 받으면서 밀려나고 나중에 앵글레어와 워지타까지 나오면서 쓰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 채용이었네. 전용 장비로 활로를 찾아야겠는데요. 8월 9일 일본 서버에 수쿄호카의 전용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수마오처럼 TP 충전이나 달달하게 달아주면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수쿄호카의 전용 장비 서머 메모리 로드는 마법 공격력, 마법 크리티컬 스탯을 추가로 받고 이제 자신의 마법 공격력이 대상승하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그게 끝? 네, 끝. 더 없어요? 스택으로 주는 데미지가 아주 약간 늘어난 정도? 그건 말고는? 없어, 끝. 뭐가 엉성해? 스택 추가 상승 같은 거나 뭐가 참신한 거 없냐? 뭐 버프가 영구지속인 점은 좋기는 하네요. 다만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스네카가 나오면서 편성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정리하면 수쿄호카는 클랜전에 어태커로 활약이 가능합니다. 버퍼와 조합하면서 데미지 상한도 가볍게 뚫을 수 있지만
그만큼 활약을 위해선 조건을 많이 탄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수쿄커와 쓰기 좋은 캐릭터는 누가 있죠? 수쿄커와 쓰기 좋은 캐릭터는 유네카, 오유키, 네네카가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성유리와도 쓰기 좋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수쿄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쓰긴 하는데 쓰이는 기간 있고 딜 뽑는데 조건을 좀 많이 본다. 완벽한 요약이야. 그래도 좀 쓰이는 게 어딘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큰 거 온다. 어우, 이번에 입 좀 털 게 많겠는데? 딱 기다려라. 이상으로 수쿄커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유세이었습니다. 로즈였습니다. 아, 오는가. 아베스. 저장된 주얼은? 충분하다. 하, 근데 왜 다른 게임은 이렇게 넉넉한 제어가 없을까? 그건 당신의 통장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사쿠라코하고 노아가 싫고 히마리하고 나기사가 좋더라. 학생을 성능하고 보유유무로 차별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기엔 내가 최애 캐랍시고 못 뽑은 게 한두 개 말이지.